네, 상명대학교 상명인재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면접 전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명대를 대표하는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서울 캠퍼스도 또 천안 캠퍼스도 가장 대표적인 전형이라고 할수 있는 상명대 상명인재 전형 관련해 가지고 오늘은 주로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명대 전체 입시 일정이라든지 또 모집 정원 관련되는 것, 특히 이번에 서울 캠퍼스에 면접 일정이 바뀌어져 있다는 사실들은 공지사항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해주시고, 면접 일정에 있어서 서울 캠퍼스는 1단계 발표를 11월 13일 날 해주고, 2단계 바로 상명인재전형이 21일서부터 22일, 계략적으로 일주일 정도의 여유를 두고서 면접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사실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네, 천안 캠퍼스입니다. 천안 캠퍼스인 경우에는 면접 일정은 서울 캠퍼스와 동일합니다. 다름 아닌 11월 21일, 22일 날 이와 같이 면접고사가 실시되는 만큼 서울 캠퍼스랑 천안 캠퍼스의 입시 일정이 동일하다는 사실 여러분이 알고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전형 요소에 있어서 서울 캠퍼스는 1단계에서 3배수, 서류 100%, 2단계에서 네, 면접이 무려 30%가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안 캠퍼스 관련해 가지고서 확인하면은 천안 캠퍼스는 상명 인재 전형에 있어서 1단계 역시 서류 평가로 3배수고 2단계도 역시 동일한 이와 같은 과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 여러분이 유의하시고 어떤 요소를 가지고 면접에서 평가하는지 그리고 1단계 서류에서는 어떤 요소로 평가했기에 내가 1차 합격을 했는지 이 부분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캠퍼스입니다. 서울 캠퍼스 상명 인재 전형에 면접은 서류 기반 개별 면접입니다. 네, 그리고 인성과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부분 것을 주로 확인하고 시행 단위는 모집 단위별로 시행이 되고 면접위원 입학 사정관 2명이 그리고 수험생 1명이 10분간 진행합니다. 이것이 서울 캠퍼스 상명대의 학생부 종합 상명 인재 전형의 면접 방식입니다. 천안 캠퍼스도 여러분이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천안 캠퍼스도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서류 기반 개별 면접이고 인성,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이고 모집 단위별 면접위원 2명, 평가 시간 10분 내외. 즉, 뜻이 서울 캠퍼스랑 천안 캠퍼스의 면접고사 학생부 종합 상명 인재는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치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것이죠. 상명대, 상명인재 면접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1단계 합격을 했는데 사실은 면접 대비 시간이 워낙 짧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비가 안돼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상명대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출제가 되어졌고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시간을 줄이고 또한 수능 전에 면접이 있기 때문에 수능에 영향을 안 받으면서도 내가 충분히 상명대 상명인재 전형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점들이 많이 문의가 옵니다. 따라서 이 부분 거에 대해서 기존의 기출 면접 내용을 여러분이 확인해 가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명대에서 문항 분석한 결과 면접 구술에서 상명 인재 전형은 네, 별도로 특별하게 교과 기준으로 선행 학습을 해야 된다든지 대학별 고사 수준에 깊이 든 내용을 물어본 그와 같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치게 심층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면접고사의 그와 같은 출제 방침은 다름 아닌 상명 인재 전형을 비롯한 다른 학생부 종합 전형, 물론 다른 학생부 종합 전형은 2021학년서부터는 면접이 없어졌습니다. 네, 2020학년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어떻게
어떻게 출제되어졌는지가 궁금할 것입니다. 다름 아닌, 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교 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세 가지 항목입니다. 인성, 전공적합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 요세 가지를 주로 확인해 왔습니다. 네, 면접 출제 요원이 수험생의 서류 내용, 상황 등에 따라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면접 요원이 곧 출제 요원이 되는 그와 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출제 요원 따로 있고 면접 요원 따로 있는 논술이랑은 전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내용을 준비하는 부분이 아니라 충분히 고교 교과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하는 질문이다. 심층적인 질문은 없다라고 단정해도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자신의 서류와 관련해서 연결되어지는 심층적인 문제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출 문제를 확인해 가면서 구체적으로 내용 검토를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출 문제가 출제되어졌느냐 부분 것을 2020 학년도 기준으로 확인을 해서 2021학년도 대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기출 문제의 일단은 사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도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네, 사례 예시 문항입니다. 지원한 동기 그리고 학과 선택의 동기를 부여한 활동은 무엇이냐? 그리고 왜 그와 같은 활동이 우리 학과에 지원하는 데 동기로 연결되어질 수 있느냐? 네, 이와 같은 것은 거의 대부분 학과에서 물어봤던 공통 질문에 해당할 정도입니다. 지원 동기 반드시 자기만의 색깔이 나오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야 되겠습니다. 매 독서상을 받았는데 어떤 책이며 그 작품에 드러나는 인간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독서 목록까지 깊이 있게 깊숙한 곳에서 물어볼 수 있다. 원래 독서 목록은 여러분들 생활기록부 저 뒤쪽에 가 있어가지고 잘 대비를 안 합니다. 앞에 있는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든지 동아리라든지 뭐 일부 세부특기를 보는데 독서에서도 물어봤다는 사실이고, 물론 상을 받았기 때문에 앞에 수상 목록이 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만은 생활기록부 뒤쪽과 연결돼서 일관성 있는 그와 같은 답변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동아리를 만든 계기가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어떻게 진행하였느냐. 비교과 활동의 가장 대표적인 동아리 활동을 물어봤던 부분이고, 봉사 활동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성이 있기 때문에 분리수거 도우미 1년 동안 했는데 왜이 활동에 스스로 지원했고 어려웠던 점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하는 부분이죠. 전형적인 인성 면접에 해당합니다. 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목표를 달성한 활동에 대해서 말해 보세요. 네, 리더십이나 또 조직 활동 부분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와 같은 기출 문제 또 사례 문제 부분 것은 다름 아닌 학교 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에 변함이 없이 서류 기반 개별 면접이고, 그리고 이와 같은 원칙에 상명인재 전형은 준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그와 같은 과정도 역시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그와 같은 범위 내에서 준비를 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나왔던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실제 기출 문제도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명인재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 기준으로 2021년도 실제 기출 문제입니다. 우리 학과에 지원한 동기가 무엇인가요? 그대로 출제되죠. 지원 동기 60초 최소, 최소한 60초, 적정하게 한 90초 분량 정도 만들어 놔야 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독서상에서의 그와 같은 모습. 역시 사례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도 독서상 관련해 가지고 도서 목록 그리고 그 작품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물어봤다는 사실이고, 그와 같은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받았고 이 도서에서 이 독서를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얼마든지 추가 질문 가능한 부분이니까 답변 잘 준비해 가야 되겠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교과목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것은 학생부 기반이기는 하지만은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오픈형으로 물어본 거죠. 전체 중에서. 그렇죠? 교육봉사를 통해 자기 자신이 성장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여기는 오픈형이고요.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오픈형으로도 즉 자신이 좋아하는 교과목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학생부의 기반으로 하겠습니다만은 구체적인 내용을 찝어가지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개방형 문제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교육봉사를 통해서 자신이 성장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구체적 항목을 가지고서도 물어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깨달음과 성장을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다음, 친구와 함께 달성한 목표에 대해서 그 활동은 어떻게 했고, 여기서 발휘한 본인의 리더십은 무엇인가요? 관련해가지고서 답변하고, 또 추가적인 질문, 압박성 질문이 지나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질문했을 때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여러분들이 갖춰가야 되겠습니다. 기출 문제의 내용을 보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워할 것 같지는 않는데, 그래도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상명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어서 상명 인재전형의 면접을 충실하게 잘 이행을 한 학생들은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훌륭한 그와 같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준비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스팟 논술 면접에서는 대면 면접 과정 또는 비대면 면접 과정 멀리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비대면 면접 다양하게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상명대 상명인재전형 모의 면접 특강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서 두 번, 세번 모의 면접을 반드시 해보고 그리고 이것을 기준으로 당일날은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면접에 임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상명대 합격의 영광을 누리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팟 논술 면접에서 전달했습니다.